첫날 밤이었죠.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엄청 반가우면서 좋으면서도 처음에 움찔했지만 안도에 그냥 후 이렇게 됐어요. 혹시 너는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니? 아, 떨린다 이게 뭐라고. 정말 잠에 좀 예민하거든요. 옆에 누가 있으면 절대 못 자요. 여기야? 잠깐만 여기. 들어가서. 어쨌든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. 우리가 어서 잠을 자고 신난 것 같은데 네.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4시에는 기상을 해야 돼요 우리. 왜 그래야 되죠?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잠자리꽃 위아래 뭐 그거 안 정해? 정해야지 그. 위에 아직 안 가봤어. 위에 뭐 있는데? 위에 가봤어? 위에 뭐 계단 있으니까 방이 있지 않을까? 하나 정도? 그럼 난 먼저 올라갈게. 왜? 왜?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형 같이 가자. 올라가보자. 아니 볼라고. 아 볼라고. 와 쉽지 않겠어 이번 여행. 방 이렇게 여기 방 하나 있네. 여기야? 어? 와 여기 되게 넓어. 어? 여기도 거실이네? 거실이 또 있어. 와. 2층 조용하니 잠자고. 2층. 잠갔다. 제가 원래 정말 잠에 좀 예민하거든요. 그리고 옆에 누가 있으면 절대 못 자요. 이동해 잠갔지? 이동해 열어. 야 이동해! 야 이동해! 너는 진짜 일단 내려가자.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사람부터 알아서 가게 할래? 방에? 오케이. 누군가가 정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끼리는 못 정할 것 같은 거야. 친한 사람은 계속 친한 사람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창빈이가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고. 야 이거 떨린다. 아 떨린다 이게 뭐라고. 가위바위보! 지졌어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, 왜 이러냐? 안 되면 이제 가위바위보! 오케이. 아, 머리 아파. 야, 또 둘이야? 아, 혈압을 둘이 뭐야? 너 꼴찌야? 앉아있어. 아, 야, 떨린다. 소리 듣지 마, 소리 듣지 마. 알았어. 저는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바로 그냥 1층으로 바로 들어가서 가방 넣고 기다리고 있었죠. 아마 다들 모르실 텐데 좀 솔직한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창민이가 저한테 빗속말로 하더라고. 야, 어디 가실 거야? 난 1층으로 갈게. 했더니 오케이, 자기는 2층으로 간다고. 특이형이었나? 아, 특이형이었다. 몇층 갈 거야? 나 1층. 오케이, 나 2층. 창민이랑 특이형이랑 짜가지고 각자 다른 방으로 가기로 한 거야. 미안하게 됐습니다. 잘 선택하셔잉. 아유. 아유, 이제 뭐. 형은 원래 좀 아무 데서나 좀 잘 자요. 잘 자. 에어컨이 제일 센 방으로 가자. 난 추운 거 좋아하니까. 이야. 이게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봐야 되잖아. 처음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4등이 윤호였어요. 진짜 방을 들어와서 꺾으면 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. 뭘 발견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감이 좋았던 건지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그냥 갔어요. 야, 아까부터 여기가 딱 좋았는데. 들어가서!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딱 들어가는 순간 창민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. 아 역시 팀은 팀이구나. 꼭 중요한 순간에 같은 선택을 해요. 그러니까 그거에 힘을 좀 믿고 있어요 제가. 진짜 근데 이게 감사한 게 그래도 각각 침대여서 다행이었지. 이게 한 침대였으면 이건 위험해요. 안
나. 나야 그다음. 아직 안 왔어 아직. 안 오지 그럼 오냐? 민우 형 여기 왜 와? 그 방에 들어가 자는 거지. 아이, 모르겠다.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쐴까 해서 잠깐 현관을 나간 사이에 동해가 온 거야. 동해 왔다가 이거 솔직히 말해야겠죠? 내 가방 확인하고 도망갔어. 내 가방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걔는 사실 걔가 먼저 거기 자는 거였어요. 하지만 동해 갔고 잠버릇 없잖아. 그치. 아, 나 잠기가 예민하거든. 예전에 신동이랑 방에서 써본 적이 있었는데 코를 너무 많이 골고. 은혁이도 약간 살짝 코를 고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좀 운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뭔가 모르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됐어. 문 잠가. 아, 나 어디지? 나 가.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어떤 행사, 큰 행사가 있어서 좌신동, 우, 유노 이렇게 해서 잠을 잤던 적이 있거든요. 진짜 못 잤어요. 거의 뭐 하모니 약간 이쪽에서 막 천둥 번개처럼 제가 그 기억이 떠올라서 아마 여기는 일단은 자, 보자 은혁이가 자 한번 방 한번 볼까 하네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오면 끝이야. 너 마지막 아니야? 마지막 끝이야. 그러면 여기야? 너 여기야? 너 여기야? 신동 형이랑 일단 너무 제가 좋아하고 잘 맞는 그런 형인데 다행히 제가 먼저 잠들어서 네. 잠은 좀 잘 잤던 것 같아요. 오늘 신동 씨는 사진도 못 잡죠. 그날? 왜요? 저 때문에? 은혁이도 약간 살짝 코를 고는 스타일이어서. 그렇지? 나 때문인가? 저도 코를 가끔 골 때가 있어요. 가끔이에요. 그건 진짜 가끔인데. 그렇게 또 크게 골지도 않은데. 아, 나 코 골았나?